못 나가고 있어. 왜 그렇죠? 그럼 봤습니까? 헤이. 보고 나니까 좀 쉬워졌나요? 보고 나니까 좀 쉬워졌나요? 똑같이 어려운가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누가다부터 만들어주세요. 제가 질문 도와드릴 수 있다. I can help. I can help.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오케이, help의 뜻이 뭐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다라는 무슨 시니까? 찾았어요. 하시니까 be가 필요하죠. 네. 필요하긴 뭐가 아니요, 필요해? 안 필요 없어요. 어? 하다가 아니면 필요하지 생각 똥강아지야. 필요 없을 거예요. 선생님은 늘 낚는다니까? 선생님 낚시꾼이야. 어? 내가 이렇게 거짓말로 했을 때 눈치채면은 똑바로 공부한 거지. 필요 없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내가 도와줄 수 있다. I can help.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묻는 말로 바꾸면. 그렇죠.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Can you swim하고 똑같은 원리죠. 자, 그러면 can I help 만들었고요. 문장 완성. 저 how can I help?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How can I help you? 말을 익히단 말이야.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했더니 경찰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네요. I am look for I look for a police officer. police police officer. 그러면 look for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무슨 세 가지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look for요? 이 문장 만들었잖아. 그렇죠.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 그 이유는 look for의 뜻이 뭐니까? 찾는 중이에요. 찾는 중인. 그래? 찾는 중인이야, 얘가? 어? 그러면 달리는 중인은 뭐야? 러닝. 먹는 중인은? 먹는 중인. 그렇지. 가는 중인. 만드는 중인. 헤이, 잘하네? 그치? 그렇다면 이 문장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눈치 못 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어떻게 I am 루포가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어? 루포의 뜻이 왜 루포? 루포의 뜻이 뭐예요? 루포의 뜻이 가만 보니까 찾다 아니던가요? 전에도 몇번 나왔는데 찾다. 찾다면 무슨 시야? 비동사 뒤에 하다시를 넣냐? I am 고야? I am 메이크야? 너 지금 그거 했어? I am 메이크 했어? I am 메이크 한 거. I am 고하고 똑같은 거. I am run 한 거야 지금. 뭐? 찾는 중이라며. 찾다. Look for. 찾다잖아. 찾다. 찾는 중인. 그래야지. I am looking for 해야지. 나는 찾는 중이다. 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죠. 에이, 빨리빨리 진도가 안 나간다, 그치? 뭐가 자꾸 틀리네, 그치? 네.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어. 뭐라고 물었더니,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그랬더니,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오케이, 다음 세트.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자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요? 누가 나요? 오케이, 여기서 누가 나?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야만 한다? People shall sleep. 유드 sleep. 이거 애들 빠졌네? 아이고, 오늘 타자가 왜 이렇게 안 되냐. People shall sleep.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오케이. 그러면 people should sleep하고 people sleep하고 뜻이 뭐가 다른지 얘기해 줄래요? people sleep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잔다죠, 이거. 그렇죠.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사람들이 잔다야. 사람들이 자야만 한다요. 사람들이 잘 만나.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세 가지 그리고 sleep의 뜻은 뭐예요? 자다니까 should be sleep 해야 되죠? 그렇죠.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말했네요. 오케이.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사람들은 자야 반하나요? 사람들은 잘안 어? people sleep? 오케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렇게 되었네요. 어쨌든, 뭐, 책이 다 끝났으니까, 복습하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 테스트와 쓰기 테스트 할 준비 해주세요. 쓰기 테스트 선생님 스펠링 됐습니까? 예! 오케이. 문장 완성. 아우롱.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얼마나 오래 자야만 합니까?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사람이니까 people 대신에 우리가 사람이니까 people 대신에 we를 썼죠. 그래서 우리는 7시간 자야 된다. We shall sleep. We should sleep For 7 hours. for 7 hours. 이런 거죠. 자, for 7 hours가 무슨 뜻이에요? 7시간 동안, 7시간, 이런 뜻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얼마나 오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얼마나 오래? 7시간. 얼마나 오래? 7시간. 얼마나 오래? 7시간. How long? For 7 hours.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노인은.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그랬더니, we should sleep for 7 hours. We should sleep for 7 hours. 오케이. 그래서 동영상 보고 나니까 지난 시간보다 좀 잘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제가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만 합니까? 뭐부터 만들어요? 내가? 내가 이 편지를 보내요. 어우, 그렇게 여러 토막으로 합니까? 그냥 누가 다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제가 제가, 뭐 한다? 보내야만 그럼 내가 보내야만 한다면 만들면 된다니까? 됐습니까? 그럼 내가 보내야만 한다라는 표현은? 내가 보내야만 한다. I should. Send. 그렇지. I should send. 나는 보내야만 한다. I should send. 누가 다 만들었어? 누가 다 그림 그려야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첫 단계. 묻는 말? Send. 그렇죠. Should I send? 한번 묻는 말. 물음표 붙일 수 있게 되고. 문장 완성. 왜? I send this letter. Letter.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뭐라고요? Where
send this letter? Letter. Letter. 이거 A 됐어. 뭐라고요?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너 왜 숙제 카톡 안 보냈어? 어, 아 보냈어. 언제 보냈어? 오케이, 그때 보니까 선생님 수업하고 바쁜데. This letter 대신에 이 편지 대신에 뭐? 이 편지 대신 아니 남자도 여자도 아니니까. 오케이,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this letter 긴데 짧게 한번 길어봤자 it을 쓰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you Yes. 말아 소리 내면서 연습 안 했어? 읽으면서? 이거요? 응. 따라서 읽으면서 연습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소리 내던데? To this address. Yes.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Yes.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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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hould send it. 자, 문장을 좀 익혀봐. 뭐라고? Address. 문장을 좀 익혀봐.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오케이, 목에 띄엄띄엄 읽어. 뭐라고?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있습니까? 오케이. 네.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네. 도훈이. 그치?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뭐라고요?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랬더니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오케이, 계속해서 저는 얼마나 자주 저에게를 시켜야만 합니까? 누가 다부터 만들어 주세요. 저는 누가다가 뭐야 여기 누가다가? 저는 씻어야. 그래, 나는 씻어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하고 저는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이랑 나라고 따로 있어요? 영어에? 오케이, my bag이 뭐야? 응. 그러면 나의 씻어야만 한다야? 그러면 이거는? 아니야. 응? 나는 씻어야만 한다? I should wash. 그럼 내가 씻어야만 합니까? I wash. I wash. 문장 완성. Hello. Hello.
도원아, 너 여기서 앉아서 앉아 있은 지 한참 됐잖아. 뭐 공부했어? 어? 뭐 공부했어? 놀았어? 게임했어? 어? 이제 여기서 공부할래? 도원이? 학원 오면? 여기 책상 따로 놔둘 테니까. 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문장 말하기 연습 했어, 안 했어? 아니, 뭐, 아, 모르겠어? 얘기해주기 싫어? 했냐고, 안 했냐고. 그렇구나. 너 이리 와. 그럼 그동안 뭐 했어? 아니, 여기 와서 너 한참 있었잖아. 어디가? 일로 오라고. 너 여기서 지금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나랑 수업하는 거잖아. 너 여기 앉아있는 동안 뭐 했냐고. 너? 뭐 했냐고. 이거 연습하고 있었어? 이거 말하기 연습하고 있었어? 오케이, 좀더 연습해야 되겠다, 도넛. 1번부터 다시 연습해. 됐습니까? 지금 뭐, 연습했는 티가 너무 안 난다. 알겠습니까? 연습 좀더 하세요.